따뜻했다가 다시 추워지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네요.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요. 아, 추워. 그래도 오늘의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어머, 딸기도 있네. 내가 딴 딸기.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힘내서 일을 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할게 있어요. 반드시 할 거고 조금 기대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요리를 못하죠. 그래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 시작! 오랜만에 회사에서 수다 타임입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난건 아니고 지금 퇴근하기 바로 직전이라서 조금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까먹는다 이러면서 일단 켰습니다. 지금 회사가 바빠가지고 평일에는 저녁 때라도 어딜 가야 뭐라도 찍는데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너무 늦게 끝나니까. 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정신 상태도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또 콜라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콜라 금단 증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콜라를 사서 집에 가려고요.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 편집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제가 말 사이사이에 간격이 엄청 있더라고요. 말 자체도 느린데, 뭔가 얘기하고, 쉬었다가,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냥 듣는 사람들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말이 빨리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어떡해요. 이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얘기할 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깨달았다? 이 정도?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리고 그 얼굴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잘 생각해봤는데, 뭐 얼굴 크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이 얼굴이 굉장히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공개를 못하느냐. 용기가 없어서. 그래도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은 공개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용기까지는 없어서 아마 요 근래에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가 용기를 주고는 있는데 아직은 안될것 같아요. 편집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아, 이게 그냥 잘라다 붙이는 것도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렇게 막 예쁘게 하고 이렇게 뭐지 깔끔하게 하고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자막 같은 것도 예쁘게 넣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눌러는 봤는데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모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굉장하신 분들이네요. 아무튼 뭐 여기서 수다는 끝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퇴근을 해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내일에 제가 해주지 않겠어요? 다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저는 집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이팅입니다. 안녕. 지금 할 거는 막 샤브샤브라고 그냥 샤브샤브 비슷하게 만들어 먹는 걸할 거예요. 먼저 원래는 육수를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간장 양념으로 해서 먹을게요. 대충. 전 버섯을 좋아하니까요. 버섯, 팽이버섯. 너무 마른가? 팽이 죽으니까 괜찮겠죠? 느타리도 한동. 물이 너무 적은가?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리고 조금의 깻잎. 깻잎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소고기. 이게 마른 샤브지만 그냥 가져가서 막 건져 먹을 거기 때문에 어머 어머 그냥 넣겠습니다. 고기도. 아, 불 줄여. 저번에 먹고 남은 고기거든요.
뭐 잘 들어갔으면 됐어. 자, 잘 펴서 얘는 익으라고 놔두고 저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먹을 준비를 좀 할게요. 맛이 있을까? 아! 생긴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맛은 장담할 수 없죠. 일단 가져가서 건져 먹을게요. 아, 그냥 버섯국 같아. 일단 이렇게 차려주는 됐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단 괜찮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건 아니에요. 딱 넣은 것만큼 맛이 나요. 치우는 동안 고양이를 보세요. 이거 치워줄게. 제가 꼭 집에 가서 저녁 때 꼭 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샤브 만들기가 아니고 이겁니다. 쿠키 믹스. 이거 만들어서 가족들 오기 전에 완성시켜가지고 접으려고요. 저도 좀 먹고. 근데 이게 쿠키 믹스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호떡 믹스 같은 거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니까 이거 다 돼 있잖아. 자, 여기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실온 상태의 버터? 실온 상태의 버터가 없는데? 실온 상태의 버터부터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은 버터를 꺼내놓고 다른 걸 하다가 오겠습니다. 일단 안녕. 버터를 실온에 좀 놔뒀어요. 실온 버터가 됐는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이걸 넣고 계란을 넣고 가루를 넣고 버터를 넣고 샥샥 그다음에 계란 실리콘 주걱 아니면 핸드믹서로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핸드믹서가 저희 집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게 어딨는지 몰라서 동생 거여가지고
저는 주걱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짠, 실리콘 주걱. 그러면 섞어볼게요. 시작하면 섞었으면 좋겠다. 편집으로 해야지. 하나, 둘, 셋, 짜잔. 아니, 섞는 것도 엄청 힘드네요. 자, 이제 이거를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유산지 깐 팬 위에 간격을 넉넉히 띄워 올려주세요. 여기에다가 대충 모양을 잡아서 올려줄게요.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ABC도 있거든요. ABC? 이것도 중간에 하나 꽂아볼게요. 꽂는 거, 안 꽂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대충 퍼서 원래 이렇게 끈적이는 게 맞겠지? 하나가 돼서 나오면 어떡하죠? 좀 걱정되는데. 아, 예열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예열을 할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올라가려나? 이게 딱 질감이 그 땅콩잼 질감하고 비슷하네요. 땅콩잼에서 뭔가 조금 녹은 느낌? 아, 왠지 서로 붙을 것 같아서 다섯 개만 할게요.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구워볼게요. 이걸로 10분 정도? 방금 다 됐다고 올렸거든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짠! 아, 뜨거! 아예 뜨거! 근데 이게 익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익은 거 맞나? 아, 안 익었어. 다시 넣겠습니다. 안 익었습니다. 지금 집에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소음이 조금 날 수 있습니다. 비록 좀 산산조각이 나긴 했지만 이 정도면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익어서 나오긴 했으니까. 근데 내가 한 거는 썩는 거밖에 없긴 했는데 엄청 달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엄청 달아요. 그냥 원래 했던 데다가 똑같이 그냥 이렇게 했고 조금 작아요. 여기다가 하나만, 세 개만 구워볼게요.